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금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설계자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기본적인 금융에 대한 이론을 알고 계시면 매우 좋기 때문에 금융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금융을 왜 알아야 하는지. 먼저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제품은 금융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해요. 플라스틱이 가장 대표적인데, 뭐 금속으로 만들어진 주물 같은 것도 금형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프레스 금형 제품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의 그 모든 제품은 금형이 없으면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3D 프린터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3D 프린터는 금형을 대체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서로 보완작용을 하면서 발전을 해야 돼요. 3D 프린트의 장점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데, 대량 생산용으로는 부적합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금형은 생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뭐, 1사이클당 뭐, 1분 내외로 제품이 한 번씩 나오고, 뭐, 더큰 거는 좀더 걸리긴 하는데, 대부분 1, 2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제 3D 프린트 같은 경우는 기본 몇 시간, 부품 하나 만드는데 이런 식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호 보완 작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 금형을 이해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설계하는 그이 세상의 모든 제품들은 최종 단계에서는 금형을 만들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D 프린터로 제품을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대량 생산 단계에서는 결국에는 금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3D 프린터는 그냥 목업을 만들기 위한 단계에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금형을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설계를 할때 적용을 해서 금형으로 제작이 가능한 형상인지 아닌지를 좀 판별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금형으로 만들 수 없는 제품을 뭐 백날 모델링 해봐야 공장에서 못 만들면 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금형의 기초 이론과 언더컷 개념하고요. 그다음에 모션을 이용해서 금형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형 부품의 구성인데요. 제가 여기 아주 간단하게 금형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제 금형 설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 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품만 해서 제가 대충 그린 거고요. 우선은 금형은 기본적으로 상형하고 하형이 있습니다. 간단한 구조로 그 붕어빵틀 있죠. 붕어빵틀. 그게 이제 금형으로 대표되는 기본적인 형태가 붕어빵틀인데요. 붕어빵도 일종의 사출금형으로 보시면 돼요. 사출금형. 그래서 하형에다가 밀가루 반죽하고 팥을 넣고, 그 다음에 상형을 닫아주고 열을 가해주면 붕어빵이 완성되죠. 금형에도 종류가 참 많은데요. 그 사출금형은요,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고, 프레스금형은 철판을 구부리고 절단하고 이런 식으로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다이캐스팅 금형은 쇳물을 부어서 제품을 만드는 방식이고요. 블로우 금형은 우리가 이제 음료수 마실 때그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을 생산할 때 적합한 금형 방식이에요. 그래서 금형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사출금형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사출금형은 상형과 하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형은 여기 보시면은 상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베이스 안에 있는 코어라는 게 있어요. 상 코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프루붓이라고 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볼트들은 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그 코어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코어라는 것은 그
붕어빵 틀이에요. 붕어빵 틀. 쉽게 생각하면 붕어빵 틀이고요. 저는 지금 이제 이게 어떤 형상이냐면 제가 아주 간단한 플라스틱 컵을 만들어 놨어요. 플라스틱 컵. 그래서 플라스틱 컵 금형을 제가 만들어 놨고요. 자, 그래서 플라스틱 컵에 상코어 부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상코어가 있고 이 상코어를 이제 고정해 줄수 있는 베이스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코어를 붙잡아 주는 부품이 베이스라는 녀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그 사출기에서 이제 플라스틱 용용된 수지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이 구멍을 말해요. 스프루붓이라고 하는 부품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대충 이루어져 있어요. 자, 하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코어가 있고요. 이것도 뒷방에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하코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코어를 고정해 줄수 있는 하 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 베이스가 이제 하코어를 고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나중에 이제 그 실제 플라스틱 제품이 완성돼서 사출이 될때 이제 필요한 밀핀이라는 부품이 있어야 돼요. 이 밀핀이 이렇게 톡 밀면 제품이 톡 나오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완성이 된 제품이에요. 이 연녹색이. 그래서 연녹색을 이 밀핀이 톡 밀어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밀판. 밀판이 있고 뭐 그런 이제 용수철. 밀판을 밀었을 때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능들을 하는 부품들이 있죠. 그래서 금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상형과 하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플라스틱 수지가 이렇게 뜨거운 상태로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흘러 들어올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자연 냉각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구멍 사이로 냉각수가 흘러갑니다. 냉각수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반투명하게 좀 만들어 볼게요. 이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지금 제가 했던 컨트롤 J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레이어를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투명도나 뭐 레이어 정리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같이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무슨 관이 있어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제품 주위로 이렇게 차가운 물이 이렇게 흘러다니게끔, 그래서 빨리 식힐 수 있게끔 냉각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냉각수가 흐르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금형의 구조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금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언더컷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해칭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제품을 여기 위에 여기 보시면은 그 나중에 이제 사출될 플라스틱 컵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코어 이렇게 있죠. 자, 이랬을 때 제품의 경우 언더컷이라는 개념은 지금 현재 제품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위로 갈수록 이렇게 더 커지는, 원이 커지는 형상. 보통 이제 이 언더컷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언더컷은 일단 설계자의 경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고요. 이 개념을 모르고 했다가는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금형을 만들 때 언더컷이 있는 제품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 플라스틱 컵을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제가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위로 갈수록 이렇게 열려져 있는 형상. 그럼 여기서 밑에서 밀핀으로 퐁 밀었을 때 이렇게 톡 빠지는 형태인데요. 제가 이거를 잠깐 숨기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할게요. 부품이.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단면도, 금형의 단면도를 제가 이제 이렇게 봤어요. 다른 부품인데요, 지금. 종이컵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위에가 점점 좁아지고 제품이 안에가 있는 형상. 이랬을 때, 플라스틱 컵이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거를 꺼내야 되는데 밀폐인으로 이렇게 퍽 밀었어요. 자, 근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여기 걸리죠. 위로 갈수록 좁아지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으면 제품이 사출을 못 합니다. 이런 게 언더컷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이 그 금형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태. 그런 거를 전부 다 통틀어서 언더컷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각도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각도가 역으로 되어 있어요. 역구배라고 하는데 역구배. 밀핀으로 아무리 밀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태는. 그래서 설계자들은 언더컷의 유무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언더컷 개념만 잘 알고 계셔도 설계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라서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션을 이용해서 제가 구동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녀석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보죠. 자, 먼저 이 금형은 사출기라는 기계에 들어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옆으로 고정이 되게 돼요. 기본적으로 금형은 왜냐면 이제 밀핀 여기서 퍽 밀었을 때 땅으로 이렇게 빠지게끔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사출기에 대한 어떤 모델링은 하지 않았고 그냥 사출기라는 기계에 매달려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먼저 간단한 원리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그 동작을 할게요. 자, 먼저 사출기에서 이렇게 용용된 수지를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스프루 부시를 통해서. 그러면은 여기 코어 속으로 이제 그 용용된 수지가 가득 차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득 차게 되면 이제 냉각수가 돌 거예요. 식을 때까지. 이 과정이 대략 한 1분 내외 정도 걸릴 겁니다. 뭐큰 제품 같은 경우는 뭐한 2분 뭐더 걸릴 것 같은데 대충 이거는 작기 때문에 한 40초, 50초 뭐이 정도 안에서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그 제품은 사출을 할 겁니다. 밖으로 꺼낼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제가 모션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상형이 열리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밀핀을 밀어서 이제 제품을 이렇게 떨굽니다. 이렇게 해서 사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상형이 열리고 이제 밀판이 이걸 밀어서 이렇게 땅바닥으로 떨구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출은 이런 식으로 과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금형에 대한 이론적인 강의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막 설계를 배우시는 분들이나 현장에서 이제 그막 배우시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